wanna see me. I don't wanna panic. I'm a sad girl in this big world. It's a mad world.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도 화장쟁이 조유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메이크업은요, 아주 핑크핑크, 아주 공주 약간 프린세스 느낌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약간 그런 이미지 컨셉은 약간 좀 힙한, 약간 좀 센, 약간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걸크라시 느낌, 그런 걸 좋아하는데, 핑크핑크, 프린세스 느낌은 좀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2020년, 벌써 상반기가 훅 지나갔어요. 눈 살짝 감았다 떴는데 훅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2021년이 또 오기 전에 한번 새로운 컨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먼저 스킨케어를 끝낸 상태고요. 제일 먼저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복고 톤업을 사용해줄게요. 아무래도 날씨가 확 더워졌잖아요. 아, 진짜 확실히 피부가 너무 끈적끈적해지고 피지도 확 올라오고 땀도 막 나오고 지금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올여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 아무래도 오늘은 약간 프린세스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고 화사한 피치톤 컬러로 자연스럽게 피부 톤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얇게 넓게 펴발라줄게요. 프라이머 복고 톤업, 요거는요 되게 얇고 가볍게 발리거든요. 딱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아주 가볍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또 기미랑 여기 잡티들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발라줄게요. 제형은 되게 쫀쫀하면서도 로션 같은 제형이거든요. 그리고 끈적임도 없고 실키해서 되게 뽀송한 마무리감이에요. 이렇게만 보셔도 끈적임이 하나도 없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마 쪽에도 넓게 넓게. 아무래도 요즘 마스크 필수적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파데 프리 메이크업도 많이 하시는데 요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는 선케어 프라이머 기능, 거기다가 톤업 기능까지 다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그냥 피부 위에 두둑하게 발라놔도 이번 여름에도 아주 피부를 가볍게 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만 봐도 이거 하나만 딱 발라놨는데 피부 톤이 확 환해진 게 보이시죠? 네. 일단 목에도 제가 슬슬쩍 발라놓을게요. 저 진짜 이거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건데 이 제품을 바르고 또 위에 뭐 파데나 쿠션을 발라놔도 굉장히 쫙 달라붙으면서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요즘 스킨케어 끝내고 이거를 맨날 발라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아주 뽀송하고 환하게 피부 톤을 좀 정리해줬고요. 무튼간에 여러분, 제가 한 2주 동안에는 거의 더빙을 많이 넣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별로 안 하는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좀 말을 쉬어서 그런지 계속 막 떠들고 싶고 말하고 싶고 막 오디오가 비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나요? 바로 파운데이션 발라볼게요. 오늘 파운데이션도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파워피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저는 23호 피넛 컬러를 사용해줄 거고요. 또 바닐라코가 원래 또 파운데이션 잘하는 맛집, 또 파운데이션 잘 뽑는 집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또 이번에 신상 컬러가 나왔다고 해서 또 제가 바로 들고 와봤는데요. 커버리셔스 파워피 파운데이션 컬러 중에서 뉴트럴 톤인 NPC와 엔누가 컬러가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얼른 제 피부 위에다가 탁 발라볼게요. 아무리 제가 뭐 좋다, 밀착력이 좋다, 커버가 잘 된다 이렇게 백날 말로 해봤자 제가 이렇게 아주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린 것만 못하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계속 다가가면서 네, 보여드릴게요. 네.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 피부 안무를 또 물어봐주셔서 인사드리러 왔고요. 제가 이 바닐라코 파데 같은 경우는 펌핑을 한 번이 아니라 반만 딱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반만, 한 요 정도 딱 요 정도만, 네, 요 정도만 사용해줄게요. 제가 원래는 펌핑을 한 번 정도 하는데 한 번 짜고 맨날 반씩 남겨버리거든요. 왜냐면 이 반으로도 아주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살짝만 딱 발라줍니다. 한 요 정도 아주 소량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넓게 넓게 펴발라줄게요. 이렇게 처음에 바를 때는 좀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촉촉한 파운데이션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촉촉한 이유가 되게 텍스처 자체가 굉장히 촘촘해서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제가 일단은 이렇게 반반 발라놨거든요. 모공 커버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고 잡티 커버도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두껍지 않게 은은하게 커버가 된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아주 살짝만 정말 정말 소량으로만 이렇게만 딱 발라줄게요. 넓게 넓게 펴발라줍니다. 정말 조금만 발랐는데 아주 얼굴 한 면이 다 이렇게 넓게 넓게 발리죠. 아무래도 이 커버리셔스 파워핏 파데 자체가 밀착력이랑 커버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쓴 파데라서 그런지 밀착력도 밀착력이지만 커버력이 아주 이렇게 쓱 한 번만 발랐는데도 얼룩덜룩한 피부톤이나 모공들이 아주 촘촘하게 피부 커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울긋불긋한 코에도 빨리 커버를 해볼게요. 이것도 아주 소량으로, 아주 소량으로, 코에는 특히나 더 소량으로 딱 이 정도만 살짝만 이렇게 펴발라줍니다. 커버를 해주고요. 밑에도 이렇게 탁탁탁탁. 그리고 코 옆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베이스 자체가 좀 잘 끼는 부위거든요.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커버를 해주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우리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솔직히 바쁜 현대인 분들은 이런 파데 브러쉬를 많이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빨리 탁 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저도 퍼프를 이렇게 아주 묻혀서, 아주 살짝만 이렇게 묻혀서요. 이 새끼손가락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코 옆에 밀어 넣는 듯이 톡톡톡톡톡 커버를 해줍니다. 이 코옆 커버하는 방법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저랑 잘 맞고 베스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커버가 되는 게 보이시죠? 또 혹시나 또 아쉬우니까 브러쉬를 제가 또 살짝 사용해가지고 코 옆에 이렇게 딱 발라줍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게 더 좋지만 우리는 시간, 네, 바쁜 사람, 빨리 출근해야 돼, 빨리 학교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코 옆에가 커버가 됐습니다. 제가 진짜 베이스를 엄청 많이 바르지도 않고 두껍게 바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얇게 쫙 밀착이 되면서 아주 촘촘하고 매끄럽게 피부 커버가 돼서 정말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파데입니다. 이거 남은 양으로 저의 광활한 이마를 쏙 커버를 해볼게요. 아, 여러분 진짜 여름에 어떻게 마스크를 써야 할지 진짜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마스크는 쓰긴 써야 되는데, 와, 이 얼굴에 열기가, 막 콧바람, 입바람, 막 열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름이니까 겨울과는 달리 좀 촉촉한 파데를 사용하기에는 열기 때문에 금방 피지랑 열기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피부 베이스가 쫙 무너지면서 얼굴 전체적으로 막 얼룩덜룩해지기 쉬운 그런 날인데 이렇게 마무리감이 뽀송하고 밀착력이 좋은 파데를 여름에 사용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피부 베이스를 끝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가루 파우더를 사용해서 이제 색조가 올라갈 부분에 코팅해주는 느낌으로 뽀송하게 만들어줄게요. 눈썹, 눈가, 그리고 코 쉐딩 들어갈 부분, 그리고 블러셔가 올라갈 부분. 그리고 저는 개기름이 올라오면 팔자가 번들번들해지면서 이 팔자 주름이 더 부각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팔자 주름을 뽀송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름이 덜 나오도록. 그리고 얼굴 외곽 부분. 자, 이렇게 가볍게 파우더링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아이브로우 섀도우를 사용해서 먼저 눈썹 윤곽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눈썹 앞부분에 살짝 채워주고 눈썹 뒤쪽 안을 좀 메꿔주면서 눈썹 윤곽을 슬슬쩍 만들어줄게요. 진짜 이런 아이브로우 섀도우 같은 경우는 나는 눈썹 수층 많이 없는데 눈썹 모양이 원래 예쁘게 나있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눈썹 앞만 이렇게 가볍게 채워줘도 아주 눈썹이 완성형이 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재창조를 해야 하는 눈썹이라서 정말 부럽습니다. 자, 이제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서 눈썹을 마무리해줄게요. 오늘도 최대한 눈썹을 좀 부드럽게 그려줄 예정이에요. 빨리 눈썹 염색을 해야 되는데, 그죠? 어우, 막 얼룩덜룩한 거 보세요. 눈썹이 시커매가지고. 아, 진짜 내 털은 왜 이렇게 시커먼지 모르겠어요. 정말 속상해요, 속상해. 털들이 다 시커매서 너무 시커매요. 이 인중도 너무 시커멓고. 하, 정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밝은 컬러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이렇게 얼룩덜룩한 저의 눈썹 털들을 염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컬러를 안 맞춰주니까 되게 좀 눈썹이 많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봤는데 눈썹이 뭔가 좀 울퉁불퉁 지저분하다 하시면 이렇게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 눈썹 테두리만 이렇게 살짝만 정리해줘도 굉장히 눈썹 모양이 깔끔해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붉은기가 많이 안 도는 회색빛이 살짝 도는 음영 섀도우로 코 쉐딩을 해볼게요. 요거는 맥의 오메가 컬러입니다. 코 위쪽에 살짝 음영을 주고 그대로 저는 일자로 내려올게요. 그리고 코 옆볼에도 감싸주듯이. 여러분, 저 질문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의 삶의 낙은 무엇인가요? 전 진짜 궁금해요. 저는 삶의 낙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없는? 원래는 좀 여행 다니기가 삶의 낙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음악, 영상 보기, 음악 듣기 아니면 맛있는 거 먹기, 네, 이게 저의 삶의 낙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초록초록한 자연들 보는 거. 여러분들의 삶의 낙은 무엇인가요? 같이 공유해봐요. 저도 따라해볼게요. 저 따라쟁이거든요. 잘 따라합니다, 저는 진짜. 자, 저는 이렇게 콧대를 이렇게 쫙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똑같은 컬러로 눈 밑 애교살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눈 반쯤 접어서 살이 차오르는 부분 밑에 그대로 음영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애교살도 생겼죠? 자, 오늘은 좀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집에서 이렇게 팔레트 두 개를 들고 왔는데 요거는 바비브라운 팔레트거든요. 요런 느낌의 컬러들 있고 요거는 투페이스드 팔레트예요. 이쪽 라인에는 좀 핑크핑크한 느낌이 있는데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해볼까 싶습니다. 네. 이 바비브라운 팔레트는 너무 아쉬운 게 웜한 컬러들이 많이 없어요. 항상 보면 다 쿨한, 제가 소화하지 못할 이런 약간 좀 회색빛이 많이 도는 회보랏빛 느낌의 컬러들이 많아서 진짜 정말 컬러가 정말 팔레트는 사용해보고 싶은데 이게 쿨한 느낌이 제가 또 소화를 많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베이스 섀도우는 이걸로 한번 사용해볼게요. 제일 먼저 이 두 개 컬러를 섞어서 눈두덩에 펴발라 볼게요. 오늘은 눈화장을 막 딥하게, 막 진하게 들어가지 않을 거라서 아주 가볍게만 눈두덩에 이렇게 펴발라 주고요. 오늘은 눈두덩 자체를 아주 핑크핑크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 밑에도 남은 양으로 아주 살짝만 스쳐 지나가 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투페이스드 팔레트를 들고 와서요. 요 두 컬러를 살짝 섞어볼게요. 자, 섞어 쓰는 병 고치려고 했는데 절대 고칠 수가 없네요. 보면 섞고 싶어. 어떡하면 좋아요. 네. 눈 뒤쪽을 살짝 막아주듯이 이렇게 펴발라줍니다. 자, 그리고 눈꼬리를 이렇게 쓱 빼줄게요. 자, 저는 이 과정을 꼭꼭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이렇게 눈 뒤쪽이 촥 음영감이 지면서 극해지면서 눈이 또 커지면서 눈이 또 길어지거든요. 저는 이 과정을 꼭꼭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도 살짝, 그러면 또 이렇게 쌍꺼풀이 짙어져 보이거든요. 이쪽 여백이 넓으신 분들은 최대한 이렇게 몰리게 하지 말고 화장할 때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갓 쪽으로 가듯이 길게 길게 빼주셔야지 얼굴이 또 조화롭게 또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 눈썹도 좀 살짝 길게 빼주는 편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 쪽을 싹 빼주면서 눈 앞쪽도 음영감을 주고. 아까보다 눈이 좀 많이 커진 게 느껴지시죠? 핑크핑크한 펄 섀도우를 이렇게 묻혀서 눈두덩 중앙에 이렇게 싹 펴발라 줄게요. 지금 눈화장이 좀 많이 딥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밝은 펄 섀도우를 눈두덩이 펴발라주면 좀 눈두덩이 확 환해지거든요. 밝아지면서 좀 연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아까와 똑같은 컬러 이 두 개를 섞어서 이제 눈 밑 삼각존에 펴발라줄게요. 저는 진짜 오른쪽 눈에 비해서 이 왼쪽 눈이 밑에가 덜 트여져 있거든요. 아주 꼬막 눈처럼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거를 제가 메이크업으로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이 눈 중앙부터 일자로 쭉 빼줍니다. 이만큼 제가 트여줄 거예요. 트여줬어요. 그죠? 이렇게 똑같이 여기도.
그리고 남은 양으로 눈 밑에 가볍게 스쳐 지나가 줄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눈 밑에 아주 펄 잔치를 아주 요란하게 열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샴페인 핑크 컬러의 펄 섀도우로 밑박을 좀 깔아 놓을게요. 밑박 까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시죠? 이렇게. 자, 여러분, 오늘의 눈의 음영은 딱 여기까지만 줄 거예요. 이제 눈 밑에 글리터를 아주 샤샤샥 아주 블링블링하게 붙여볼게요. 자, 오늘 펄은 요거 네일 도매상가에서 구입한 요 글리터예요. 아니, 거기에 진짜 펄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눈이 뒤집혀지더라고요. 계속 담고 있어. 그리고 이거 가격이 1,000원이거든요? 뭐 1,000원, 1,500원, 500원에서 1,5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인데 미쳐요, 진짜. 그냥 막 쓸어 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 펄 덕후이신 분들 이제 가시면 진짜 그냥 멍하게 그냥 계속 쓸어 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거 3C 글리터로 한번 발라볼게요. 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거 사용할 때. 자, 열어서 초점이, 아니 진짜, 아 그래, 제가 이거 갑자기 이걸 해서 생각나는 건데, 왜 뷰티 유튜버들은 왜 맨날 이렇게 하냐, 왜 이러하게 손바닥을 가리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딱 보시면 초점이 잘 안 맞거든요. 막 이렇게 아까처럼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제 얼굴에 가고 있잖아요. 얼굴에 초점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싹 손바닥을 가려주면 초점이 또 앞으로 맞아지기 때문에 이 초점 때문에 이제 우리 뷰티 유튜버 분들이 요렇게 요런 제스처를 취한다. 네, 아시겠죠? 떨리네요. 떡이지면 안 되는데 글리터가. 또 제 내 얼굴에 초점 맞추고 있어? 오늘은 눈 밑에 글리터를 좀 과하게 바를 예정이거든요. 덕지덕지 바를 거예요. 덕지덕지. 자, 여러분, 아주 난리 납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진짜 저는 눈을 화려하게 만드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행복해. 제가 3C 글리터로 바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계속 묻혀서 바르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묻혀가면서 제가 눈 밑에 펴발라주고 있어요. 아, 역시 진짜 펄은 카메라에 너무 예쁘게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진짜 막 효진 씨 눈 너무 예쁘다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아쉬워. 화면상에서는 막 티가 안 나지만 이렇게 눈 밑을 블링블링하게 만들어줬고요. 자, 이제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찝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밝은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서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 아주 얇게 채워줄게요. 이게 또 두껍게 채워버리면 눈화장이 또 확 진해지기 때문에 살짝만. 여러분한테도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아, 너무 뭔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난 진짜 자연이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 눈꼬리는요, 아까 사용해줬던 투페이스드 요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꼬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빼줄게요. 이렇게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빼주면 또 되게 부드럽고 은은한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요즘 마스카라는 요 구찌 마스카라밖에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뭔가 속눈썹이 딱 묵직하게 올라가는 게 진짜 제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속눈썹이 와방와방 올라가고 있습니다. 눈 아래쪽에도. 아, 제가 요즘 또 립으로 블러셔 바르는 거에 또 빠져가지고 블러셔를 따로 안 챙겨왔어요. 그래서 립으로 톡톡톡 두드려가면서 포인트를 줄게요. 오늘은 아르마니 406 요 핑크 립을 들고 와봤습니다. 요거는 컬러가, 자, 요렇게 약간 채도가 너무 높지 않은, 쨍하지 않은 핑크 컬러거든요. 아까 사용한 퍼프에 좀 붙여서요. 오늘은 이 볼에 넓게 펴발라 줄게요. 오늘은 뭔가 블러셔의 역할이 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요즘은 블러셔를 따로 구매를 안 해요. 따로 안 사요. 맨날 립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가지고 너무 편하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약간 좀 매트한 벨벳 제형, 매트 제형의 립은 진짜 블러셔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블러셔를 조금 과하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펴발라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립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 은은하게 펴발라줄 거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이렇게 입술 갓 쪽에만 가볍게 이렇게 발라놓고 손가락을 사용해서 넓게 넓게 움빠움빠 하면서 너무 은은하고 너무 예쁜 핑크 컬러인 것 같아요. 딱 입술만 봐도 봄, 여름, 봄 향기, 여름 향기가 나는 그런 컬러군요. 제가 아까 김밥을 먹었더니 입술에 김이 묻혀져 있었네. 어머, 무슨, 어머, 죄송해요, 여러분. 티 안 났길 바라며. 어우, 당황스럽네요. 그것도 잘 안 떼지네요, 김이. 쫙 달라붙었어. 그랬네요. 그리고 입술 이쪽에 한 번 더. 저는 진짜 브러쉬가 따로 필요 없어요. 난 손으로 다 하거든요. 어우, 진짜 이 아르마니 립이 딱 바르자마자 밀착이 쫙 돼가지고 딱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제형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핑크핑크한 아주 프린세스 메이크업을 완성했고요. 저는 메이크업 룩의 완성은 스타일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른 또 아주 난리나게 스타일링을 하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